보여드릴 게 있어요. 제가 기억을 해낸 건지 아니면 머릿속에서 망상이 떠오른 건지 정확히 분간을 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.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? 어머, 그 영신양 어머니 사진 아니야? 이게 영신양 어머니 사진이야? 어, 그 영신양 방에 있던 영신양 어머니 사진이야. 영신 씨 어머니 얼굴을 작은 어머니도 아세요? 그럼, 영신양 방에 이 사진 있었어. 영신 씨가 여기서 살았었나요? 그럼, 한동안 여기서 지냈지. 형님, 이 사진 좀 보세요. 누구 사진인데? 영신양이 김지선 씨 딸이었네요. 뭐야? 아니, 이 사진이 왜? 어머, 그러면 영신양이 혹시 당신 딸 아니에요? 어머, 그러니까 김영신이 당신 딸이었나 봐요. 어머,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? 딸내미를 눈앞에 두고 여태 찾아댔나 봐. 그럼 영신양이 지선이 딸이었단 말인가? 그럼 영신이가 내 딸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? 밥집으로 가자. 당장 밥집으로 가. 오부가 영신 지금 어디 있니? 영신이 데리고 지금 밥집 앞으로 좀 나와 있어. 옆에 같이 있어야 한다. 영신이 혼자 두면 안 돼, 절대로. 알았지? 밥집 가서 이렇게 멀었었나? 오 시장, 나예요. 지금 회장님이 밥집으로 가고 있어요. 김영신을 만나러 가고 있다고. 두 사람 만나면 끝이야. 그러니까 빨리 사람 불러서 막아요. 당장 내가 시키는 대로 해. 지금 고모님 정상이 아니십니다. 모든 건 끝났어요. 괜히 섣부른 짓 하시면 오 실장님도 다칩니다. 뭐 하는 짓이야 이게? 뭐 하는 짓이야? 미쳤어? 미쳤구나. 정말 제대로 미쳤어? 죄송합니다 고모님. 이게 제가 고모님을 위해서 해야 할 마지막 일인 것 같습니다. 뭐? 그 사진을 진작 보여주지 나한테. 내가 그 사진만 봤어도 진작 해결되는 일이었는데. 내가 영신양 어머니가 김지선이었는지 알았냐? 등산 밑이 어둡다고 눈앞에 두고 그걸 여태 몰랐단 말인가? 당신 형수, 김영신이 김지선 씨 딸인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. 그래서 그 사진을 못 없애서 그토록 안달을 했던 거지. 아유, 그래놓고 아까 하는 짓 봤지? 어? 아이고, 대단한 연기력이야. 대단한 연기력. 아저씨가 여기 나와 있으라고 했다고? 무슨 일이지? 나도 몰라. 오시나 보다. 회장님 전에? 회장님. 영신양이 그 사람 딸이었던 건가? 그 사람이 낳아놓고 죽은 딸이었냐고? 회장님. 아니, 날 아주 버리시진 않았구나. 아주 버리시진 않았어. 회장님. 한번 안아봐도 되겠나? 지선이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미안해했었는데. 영신양, 나한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. 회장님.